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의를 따른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잠언 15장 9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의로움을 따르는 자는 우리 개혁개정에는 공의라고 했습니다. Righteousness. 의로움을 따르는 자는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이 거룩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시편 99편 5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도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계속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분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왜 살아가는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더욱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한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로움,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7장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름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걸 이처럼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냐? 마음에 통회하고 죄를 통회하고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 계시겠다고 말씀했고,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영어로는 이제 revive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revive라고 하는 표현에서 revival이 나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의 영,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revive, 다시 부흥시켜 주신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겠고, 또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사야 57장에서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습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필수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입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에게서 빠진다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주 가장 중요한
아주 필수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사야서에서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이 25번이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책 하나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25번이나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자라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죠. 네, 이게 지금 이 귀신 악령에 들린 사람이 이제 말하는 것인데 악령이 그 속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악령도 귀신도 압니다. 죄인들만 몰라요. 악령도 귀신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한 제3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을 거룩한 영이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저들이 방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말하는 방언을 하는 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기 거룩한 영, 성령이 여기에 거룩한 영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거룩함을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첫째는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남을 성경이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순결함, 완전한 순수함을 거룩함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기에 지금 동일한 말씀이 이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오 하나님 제가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그렇게 탄원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함을 주시는 분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땅에 사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거룩함은 무엇이냐? 더럽히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그 죄악의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인도한 것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너희 적들을 내가 물리치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해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너희들 적들로부터 너희를 건져주겠다 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해라. 너희 캠프를, 너희 진영을 거룩히 해라.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들이 거룩하지 않고 그들이 불결한 것으로 죄로 그들이 충만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 하나님 우리와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진영을 거룩히 해라.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불결한 것 가운데 있으면 떠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습니다. 죄와 함께 거하는 우리와 그 교회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들로부터 건져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일을 거룩히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거룩히 하고 가정을 거룩히 하고 나를 거룩히 하고 불결한 것을 죄를 우리가 다 자백하고 통회하고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죄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 아주 정말 대표적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영어로는 There is no darkness. No. 하나도. 하나님께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구석이 하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이 씻음에 관한 모세의 모든 제도. 우리 이거 제물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할 때 뭐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 뭐 여기 지금 그 물 대야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을 붓고 이제 손을 씻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씻음에 관해서 성경이 많이 말씀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에 씻음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씻고 나가야 된다. 거룩하게 돼서 나가야 된다. 모든 불결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하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 성막이 스스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 성막들, 뜰이 여러분이 지금 보이고 계시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먼저 이 성소를 우리가 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휘장 저쪽으로 저쪽 맨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Holy of Holies. 이렇게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성막이 셋으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형으로 성막을 짓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Holy of Holies에 하나님은 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까다롭죠. 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막도 셋으로 이렇게 분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는 이렇게 그 분할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최고의 대표가 대제사장입니다. 일반인, 레위인, 제사장, 대제사장. 이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 구별된 정도가 다르죠. 제일 그 이 거룩한 장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모형, 이 서 있는 인물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저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성소에서는 이제 뭐 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늘 여기서 일을 하지만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일에 들어갑니다. 피 흘린 제물을 가지고 피 흘린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그렇게 그가 거기서 이제 방울을 달고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방울이 딱 그치게 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겼기 때문에 저가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치셨구나. 그러니까 안에서 이렇게 끌리는 소리가 딸랑딸랑 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구별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구별된 정도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가 넷으로, 네 계층으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피 흘린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들이 그냥 나아갈 수가 없다. 피 흘린 제물이 있어야 된다. 생명을 취하는 그 대속제물, 피 흘린 제물이 있어야 된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런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 제단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형이라든가 이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하나하나 그 식양을 그 양식을 그에게 다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산은 호렙산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신 이 땅은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분이 지금 임재해 계신 여기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아주 거룩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리고에 이제 여리고성 그쪽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가고 있는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와 지금 같은 사건이 모세는 호렙산 여기는 지금 여호수아 근처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시는데 이것은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구약의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은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신발을 벗어라.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이걸 우리들에게 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데 또 우시야 왕의 심판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잘 따라갔습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그러다가 잘 되니까 문제가 그때 일어납니다. 교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잘 되면 교만해져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육신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습니다. 자, 우시아 왕도 잘 되니까 교만해가지고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런 주제넘은 짓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을 해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지금 향단입니다. 네. 이건 제사장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엄연히 이 제사를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왕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여기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하는 일인데, 왕이 나서가지고 그냥 자기가 여기다 분향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80명의 아주 용맹한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이건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주 용감하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안 돼? 화를 냈겠죠?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거기에 제사장이 지금 아사랴 외에 80명이나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들에게 막 화를 낸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이 우시아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한센병이 갑자기 생겨난 겁니다. 갑자기. 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 성소에서 나병이 났으니까 잡아가지고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시아가 이제 갔는데 자기 궁궐로 돌아갔는데 계속 이 나병이 있으니까 제대로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궁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아들 요담이 아버지 대신 궁궐에서 그 정치를 하고 이일 이후에 우시아는 사실상 왕으로서의 통치가 끝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하려고 했다가 이런 화를 당한 겁니다. 이 우시아 왕의 심판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보여주신 그런 사건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어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아주 매섭게 그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네, 우시아 왕은 너무 오버했어요. 그렇죠? 네. 왕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없는데 우시아가 제사장의 일을 그냥 하면 이거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거죠. 평생의 나병 환자로 이일 이후에는 그의 왕의 통치가 아주 완전히 끝나는 그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이 보시는 저 호렙산, 아, 저 시내산, 네, 저 위에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강림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산으로 오게 하시는데 그 접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왜 이렇게 강림하시느냐? 모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와 지금 말씀하시네. 모세의 영적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마음만 그렇게 성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입는 옷까지도 아주 깨끗이 빨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주 그 엄격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옷도 빨게 해라. 준비하게 해서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신의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해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강림을 하시는데 좀 더 가깝게 보겠다고 막 그냥 산으로 뛰어 올라가고 막 경계를 넘고 막 침범해서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정말 무서운 그런 그 명령이 여기에 내려집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무시무시한 심판을 여기 말씀하십니다.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모세를 대면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그 사건, 그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명한 반역 그에 따른 심판을 보게 됩니다. 고라, 나단, 아비람. 네. 이 고라에 대해서는 뭐 주일 학생들도 몇 번씩 들어봤을 네. 유명한, 근데 좋은 의미의 유명이 아니죠. 모세에게 이제 나와서 모세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너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라.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세 권위에 도전하는데 그때 족장 250명이 이들과 또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반란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희들 향도를 가지고 향을 담고 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를 구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때가 됐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고라와 나단과 아비람 그들의 장막에서 백성을 떠나게 하라. 고라, 나단, 아비람과 그 처자들 다 뭐 그 재산들 다 있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오늘 너희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임하는데 땅이 그냥 입을 열어서 확 열은 다음에 이 고라, 나단, 아비람, 그 처자, 그리고 그 이 재산, 가축,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땅 속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빨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땅이 다시 그 위를 탁 덮어버리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너무나 무서운 심판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꾼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모세가 그런 말을 하죠. 이 고라, 나단, 아비람에게. 너희가 아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들을 무시하고 막 그냥 도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경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무섭게 그냥 이스라엘 앞에서 심판하셨는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인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명하신 대로 그 불을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갑자기 불이 나와서 이들 다 태워버립니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고라, 나단, 아비람 그 사람들과 함께 족장 250명이 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그들이 다 향도를 붙들고 이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250명 다 그냥 그 자리에서 불타서 그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아주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는 완전히 이건 반대의 성격입니다. 우리도 뭔가를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죄를 하나님은 아주 극도로 증오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주 종말의 세상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6장이면 아주 인류의 역사의 아주 새벽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악해진 겁니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합니다. 진짜 악함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리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국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 정치인들 보면 다 감옥 들어갔거나 뭐 이것 때문에 뭐 범죄 경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다 그냥 뭐 집권하고 뭐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완전히 악인이 그렇게 집권을 하게 되면 나라가 악해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근데 지금보다 훨씬 더 악했던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아주 악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슬퍼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Lord was grieved.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사람을 땅 위에 만드신 걸 슬퍼하셨다. 그리고 An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그의 마음이 고통으로 가득했다. 고통으로 충만했다. 슬퍼하시고 마음이 아주 고통스러우셨고 왜?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죄 때문에. 네.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느끼셨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셨다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뒤에 배경에 뭐 텍사스의 어떤 한 지역에 지금 홍수가 나서 한 모습을 보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 40일 동안 그냥 비가 와서 그냥 온 지면을 덮어서 그냥 완전히 물바다가 되고 노아의 가족들만 빼곤 다 죽어버리는 지면에서 아주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그 큰 홍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보시며 그들의 항상 악한 일을 하는 그 죄를 보시고 너무 슬프시고 너무 마음에 고통하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극도로 혐오하시고 증오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뿐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극도로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형통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인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뭐 잘 되는 것 같아.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 갑자기 떼돈이 그에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 악인의 길은 여호와가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을 반대로 거룩하심을
매우 또한 기뻐하십니다. 악인의 일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르는 자는 그가 사랑하신다.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민 중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건 옵션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 선교사,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그 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거룩한 길로, 그대로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모든 불결한 것들, 거룩하지 않은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죄들을 다 버리고 걸어가, 매일매일 이런 그 죄들을 다 버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결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엘리후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적게 하셨습니다. 욥기에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오.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오. 어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다고, 불의를 행하신다고 생각하면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지죠.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지 않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염려로 충만한 삶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악을 결코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죄인들로부터 이렇게 분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가? 왜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는 이 과정이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이렇게 정말 그 안 되고 원수들이 나의 삶을 그렇게 그냥 완전히 이 통제하고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계속 안 되고, 이런 일들이 때로 이 말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복의 근원으로부터 너희들을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한다. 하나님은 죄인들로부터 이렇게 분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필수적인 요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아가려면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필요한 것이 뭐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캐톨릭의 그 매일 드리는 미사는 예수님의 희생을 반복하는데 그건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매일 새벽마다 뭐 미사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몸을 또 드리신다고 하는 건, 이건 사실 이단교입니다. 여기 단번에 드리셨다고 했습니다. 한 번에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우리의 구속을 100%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믿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가깝게 해주시는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래서 믿는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필수적인 요구사항이 이겁니다. 죄인이 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죄가 속함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대속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맡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시고 많은 사람, 믿는 많은 사람, 또 달리 얘기하면 선택된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희생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으신데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를, 여러분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심판할 수 있는 분을 심판하시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 대신, 여러분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속물로서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길을 놓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우리가 나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100%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좋은 찬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년, 1000년, 만년, 100만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 금식하고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죄를 스스로 어떻게 용서하고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죄는 그렇게 사함받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 즉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위에서 흘려질 때 예수님 누구십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놓으셨을 때 죄가 어떻게 사함을 못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왜 사함을 못 받겠습니까? 너희들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너희들 뇌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죄사함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그 사람들, 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데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친척이 뭐 돈을 내고 뭐 친척이 헌금하고 친척이 선행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연옥에 빠진 사람이 뭐 팅 하고 뭐 천국으로 올라가고. 다 이거 종교적인 가짜 소설입니다. 이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의를 따르는 당신을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제 대변자로 제 맡은 일을 한 것이고 이 방송은 제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네, 이 모든 일들은 종합적으로 팀워크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을 우리가 위해서 이 땅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더 거룩하고 선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일을 이렇게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리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치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분들을 아시고 약속하신 대로 상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즐겨 하나님께 드리는 그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바로 그런 분들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삶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나머지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은혜로 충만시켜 주시고 이 땅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지극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성령의 그 은혜스러우신 교통과 충만하심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북한과 세계에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위에 또 우리 이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